중대장도 발밑에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대장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직급도 중대장보다 높은 건가요? 일단은 우리 강 습소에 오는 장교들 보면 중대장급이 아니고 높은 급이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날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 포 중대장이가 저를 지나가는데 야 정호하고 찾더라고요. 이것이 300m 거리입니다. 300m. 아니 제가 그 일반 경비 중대에 있었을 때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지고 예 완전 이섬유로 따라가지고 전사 누구 도착했습니다 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요거 건방 떨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완전 작년 그 격리를 하거든요. 그래 외하나 슬슬 건네가니까 기단까지 마수 내려와서 손목 잡고 완전히 귀인처럼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. 근데 실제 중대장 방이라는 게 웬만해 하던 사가 들어가기 좀 어렵죠. 그럼 보고 딱 데리고 가야지. 응. 그냥 중대장이 하니까 길 비켜라 하고 그냥 손잡고 저하고 들어가고 저한테 담배까지 꺼내줘요. 계급으로 치면 일단 병사고 저기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원래. 네, 낮아도 한참 낮죠. 하사관인 거죠 하사관. 예 하사관인데 네. 저 잽도 없는 건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부가 있으니까 예,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 못하고 네 무지개 뭐 농담식이지만은 옛날 그 하선사 때 저보고 그랬습니다. 그 하선사 때는 야 이거 뭐 하고 보지도 않던 중대장이가 중대장이가 예 이제는 창고자는 말도 빼고 이름도 빼고 어? 아 우리 재부장이네 아 와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급이 낮은데 중대장이 네. 하사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 안 그래도 중대장님 계시니까 실제로 창고장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막 쩔쩔했어요 아, 이게 쩔쩔했어요 뭐 북한 군대 세계를 말씀드릴게요. 정확히 들으면 뭐냐면 참모부가 있고요. 후방부가 있고요. 그렇지. 그다음에 정치부가 있고 보위부가 있어요. 근데 후방부에 속해 있는 게 문우가 누구냐면 후방부 대대장, 북창고장, 그다음에 양치사모 있고 이 사람은 장교들이야. 그다음에 거기 밑에 군위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장이 있는 거예요. 창고장은 하선사예요. 하선사인데 대대 직속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행동을 맡고 뒷편제야. 어느 순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. 아, 예. 네, 그리고 잘 보인다는 게 제수 드리니까 뭐 거기서 셀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에서는 안 그래요. 이게 군대다 보니까 아 정규 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하전사가 중대장한테 아니 오라는데 빠져서 그걸로 막 혼나죠. 민우 아니 그 민우 중대장 농지 그 있죠. 내가 그치 반감으로 내가 해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맞아요. 이 체계가 군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근데 부류가 틀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북한에서 최고급 김일성 군사종합대학. 저는 아, 최고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중대장 농지 농촌이라면. 사실이라고. 아, 사실 맞아요. 우리는 중앙이고 이름 자체 부대 자체가 우리는 급수가 높고 앞사이드 있어. 상급 부대. 예.